오늘은 능소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능소화는 낙엽성 덩굴성 식물로 능소화의 꽃을 건조한 것을 뜻하고 잎과 줄기도 함께 약재로 씁니다. 때론 능소화의 뿌리도 사용하는데 주로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심한 피부병 엄혈로 인한 냉대하에 사용됩니다. 능소화의 한자말인 능소는 하늘을 타고 오르다라는 뜻으로 하늘을 능멸하다라는 것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덩굴 발판이 있어 어디든 기어올라 기어이 하늘을 보는 꽃이라고 하고 붉은 색깔이 더욱 그러한 뜻을 명료하게 떠오르게 합니다. 옛날에는 양반집 마당에만 심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어 양반꽃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장원급제한 이에게 내려진 어사화에 쓰이기도 해서 평민들이 이 꽃을 키우면 크게 혼쭐이 났을 정도입니다.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꽃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부분이 많아 시인을 비롯해 문학인들의 글감이 되고 있습니다. 임신중절을 시킬 정도로 약성이 강해 타태아라 부르며 자위와 금등화 등의 여러 이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인이 능소화의 꽃냄새를 깊이 들여맡으면 냄새에 도취되고 중독이 되어 정신 이상이 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뇌손상으로 인한 정신 이상자가 능소화 꽃향기에 도취가 되면 정신을 찾는다는 말도 전해집니다. 특히 능소화를 꽃봉우리째 채취해 술에 담근 후에 정신 이상자에게 복용시키고 꽃냄새를 맡게 하면 정신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꽃은 6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하고 가지 끝에 원추꽃차례를 이루며 색은 귤색으로 안쪽은 주황색입니다. 동의보감에서 능소화는 약성이 약간 차갑고 맛은 심며 독은 없다고 전해지지만 현재는 소량의 독성 물질이 검출이 되기도 해서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주로 부인의 출산 후 여러 증상이나 월경과 다출혈, 월경불순, 월경폐색 등의 같은 고질적인 혈액순환장애에 쓰입니다. 타태아에서 알 수 있듯이 임산부들은 피해야 하며 월경 주기가 늦어지고 아랫배가 찌뿌둥하고 몸이 부어오른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월경을 시작했다면 복용을 멈춰야 하고 호흡기 질환과 자궁근종 같은 하복부의 덩어리 뭉침 증상에도 특효제로 쓰이기도 합니다. 간혹 댓글로 이게 정말 괜찮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약초는 상황과 자기 체질에 잘 맞는 걸 먹어야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좋은 꽃차 종류의 허브가 많지만 생각보다 그 효능이 거칠어서 장기간 섭취하거나 특별한 진단 없이 맹목적으로 먹게 되면 도리어 몸이 축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능소화는 엄혈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약재가 맞으며 몸이 튼실하고 열이 많은 사람에게 그 진가를 크게 발휘하게 됩니다. 이는 서울대학교 논문 실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으며 특히 능소화 잎에서 혈소 파능집에 관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능소화는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물질인 에피네프린이 혈소판 응집에 대해 효과가 있었고 혈전의 침착을 억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혈관벽이 손상되고 피가 굳어 덩어리로 이루어졌을 때 혈전의 현상을 잘 풀어내줍니다. 이때는 능소화를 줄기째 말려서 산재로 만들어 하루 한 스푼씩 뜨거운 물이나 꿀물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하지만 평소 손발이나 복부가 차갑고 추위도 잘 타면서 기력이 약한 사람은 오히려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능소화의 꽃봉오리 추출물에서는 소의 뇌에서 추출된 단백질인 산화효소에 대해 억제작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돼지의 관상동맥에 대해서는 이완작용이 나타났으며 그의 수축을 뚜렷하게 억제하여 관상동맥에도 유효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참고로 관상동맥은 흔히 심장동맥이라고 부르며 심장은 몸속 구석구석의 혈액을 통해 인체 내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펌프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그리고 남부대학교에서는 능소화 잎과 줄기의 추출물에서 33.6% 및 31.5%의 HAIV1의 단백질분해 효소의 억제활성을 나타내었습니다. HAIV1은 후천성 면역결핍증인 에이즈를 의미하는데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에이즈 바이러스 증식을 완전히 억제하였다는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능소화는 에이즈균까지 사멸할 정도로 그 항균력 또한 막강하며 각종 세균과 피부 저항 능력에도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전공학연구소에서는 능소화의 꽃받침으로부터 10종의 인체 암세포주에 대한 세포성장 저해활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암제를 비롯하여 신경제와 순환기계 질환, 면역계 질환 치료제로의 개발 가능성을 보여주어 향후 예방 및 치료에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능소화의 생약명은 여의와 자위화이고 꽃과 잎 줄기를 채취해서 방그늘에 말려 약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1회 2-3g씩 200cc 물로 달여서 복용하면 되고 또는 꽃만 찻잔에 한 송이를 넣고 끓는 물을 붓고 우려내어 마시면 됩니다.
타박상이나 관절염 신경통에는 약재 달인물로 찜질해주면 염증과 통증이 사라져 훨씬 부드럽게 됩니다. 능소화는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몸이 차고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 그리고 특히 임산부는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산림청에서 능소화과 식물은 화밀의 페놀수지와 이리도이드 배당체 등의 독성 성분이 소량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용 및 장시간 접촉은 피해야 한다고 경고하지만 치명적인 독성 물질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몸이 자주 피곤하고 기진맥진한 사람이 자칫 잘못 마시면 더욱더 기운이 빠지고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